열 번째 약술입니다. 해조류를 넣고 빚은 약술을 해조주라고 합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연기. 혹의 하나로 주로 목에 생기고 어깨에도 생김. 이 혹을 치료하는데 좋은데요. 해조류. 뭐냐면 김, 미역, 다시마, 파래 등 바닷말을 총칭합니다. 한글을 깨끗이 씻어 술에 담그고 밤낮으로 조금씩 마신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식조리법. 해조류 한근을 깨끗이 씻어 술에 담근다. 네, 너무 간단하죠?